그래서 제가 구구절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읽기하고 좀 관련이 돼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서론 많이 하다가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 개 설교를 할 때 최소한 네 개. 근데 2005년에 카톨릭은 카톨릭 성서를 따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공동 번역을 같이 쓰다가, 근데 공동 번역의 장점은 그 안에 그 외경이 들어가죠. 12개. 외경 한글 번역본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읽어보시면 좋고. 그래서 이제 뭐 네 가지 성서. 저 이게 카톨릭 성서는 이제 한글을 못 읽어봐서 저는 이제 나머지 다 읽어봤는데 굉장히 한글 번역만 하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교해보면 그 안에서 설교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얻어요. 플러스 여러분 이제 NIV도 한국 보건주께서 많이 보잖아요. 네. NIV 성경도 번역이 굉장히 잘 되는 성경이에요. 보건주께서 보는 성경이지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NIV 성경인데 플러스 이제 NIV 성경까지 보면은 굉장히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합니다. 그 영어 성경이 이 본문평에 그걸 좀 더 많이 반영을 해요.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 걸 참조하셔서 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뭐 자료평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마태마가 누가 새 보금서들이 본원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을 믿고 자료평은 보금서 상호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마가복음과 큐 자료가 다른 보금서들의 기본 자료가 됐다는 두 자료서를 밝히는 데 공헌하였죠. 뭐 큐 자료는 이제 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가상의 문서입니다. 발견되지 않았어요. 마태하고 누가의 공통 부분에서 보통 마가를 제외한 게 이게 보통 큐 자료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 생각하는 거는 이제 산상수훈 생각하면 돼요. 산상수훈. 근데 순서는 누가복음을 따르는데 얘기한 것처럼 뭐 제자도나 이런 거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 부활 뭐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의 어록이에요. 어록. 그래서 큐 보금서 가장 좀 근접한 게 사실은 도마 보금서입니다. 도마 보금서. 근데 도마 보금서는 발견되었죠. 나가마디 문서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뭐 나 박사님 희망 가지셔도 돼. 큐 보금서도 언젠가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한국은 뭐 워낙 정경 이게 대한 강의 때문에 뭐 큐 보금서 학계에서는 얘기하지만 뭐 교회 현실 학계에서도 거의 없어요. 미국은 이 큐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거든요. 성서학회나 이런 데서. 그래서 지금 좀 잦아들었지만 잃어버린 보금서죠. 사실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양식비평. 어떻게 보면 보금서가 문서화 되기 이전에 형태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삶의 정화, 이제 불투마이나 뭐 이런 디벨로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많이 했는데 삶의 정화, 삶의 정화인데 이게 공동체, 교회 삶의 정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캐리그마만 남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불투만이 실존적 해석을 얘가 적용합니다. 아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나박사님이 얘기한 나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런 데서 온 거예요. 초대교회 삶의 정황. 그들이 어떤 실존의 문제 속에서, 고백한 어떤 그거를 공동체 신앙이었던 측면. 그러다가 신앙의 측면 아니라 사회적 측면까지 하면 사회적 비평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성서 기자, 특히 보금서 기자는 방대한 양의 전승자료, 특히 찬양문, 고백문, 축복문 등을 수집 사용했다. 따라서 보금서는 기자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수집물의 물이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였고, 이러한 수집물은 보금서 기자가 사용해서 이미 고정된 문학적 양식으로 전해 내려왔다. 그 양식은 각기 일정한 정화 갖고 있는데 특히 삶의 정화, 시즌 레벤이 그것이다. 이는 양식이 갖고 있는 배경을 나타내지만 양식 비평에서 정화는 종교적 정황에 제한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양식들은 기독교만 독특한 것이 아니라 헬라 세계의 다른 종교운동의 한출한 문헌에서도 발견됩니다. 즉 양식 비평의 폼은 기독교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 문서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양식사 학자들은 모든 보금서의 단편이 서로 잘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다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수집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뽑아서 보금서를 기록하고 유포되었기 때문에 보금서 어떤 기자의
가져다 기록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거 제일 많이 이 역사 비평에서 특히 복음서와 관련해서 사용된 건 편집 비평이에요. 주택 교수님 메시아 비밀 가설 얘기했는데 사실 오늘날 이제 메시아 비밀 가설을 많이 비판을 받고 있어요. 특히 사회학적 연구를 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그러나 이제 이 메시아 비밀 가설이 사실은 편집 비평으로 나간 길을 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복음서에 나타나는 특히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이제 비밀 엄수 명령 은 이제 부활절 이전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활절 이전에 부활 이후에 예수하고 부활 이후에 예수 전승이 다르다고 보는 건데 이것이 이제 교회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역사도 예수는 자기를 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사람의 아들까 하나님 어떤 랍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회는 신앙적으로 그 예수를 이제 그리스도로 고백을 한 거야. 근데 여기에 어떤 차이가 나는 걸 좀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그 마가복음 기자가 메시아 비밀 엄수 명령을 거기 집어넣은 거야. 편집 비평이라는 게 리덱션인데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메시아 비밀 가설은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근데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이 복음서 자체가 하나의 단순한 수집이 아니라 그 각 복음서 기자가 어떤 신학적 의도, 신학을 가지고서 수집하고 기록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없는 말도 집어넣기도 하고 있는 걸 빼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의 신학을 찾는 거예요. 이 기자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서 복음서 썼을까? 마가복음에서 어떤 제자들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잖아요. 반면에 이름 없는 제자들이 되게 유명해요. 다 중요한 여자들, 뭐 바디메오, 그다음에 그 알몸으로 도망친 청년, 뭐 이런 이름 없는 여인. 이게 어떤 마가 공동체의 주역들이야. 열두 제자는 거의 뭐 그냥 무지몽매야. 이런 것들을 어떤 마가 기자의 신학을 이해해야지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마가복음 다음에 기록된 마태는 다 바꾸죠. 그 제자들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긍정적으로 바꿔요. 누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물론 요한은 좀 남아있지만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뭐 세베대의 아들 그거 얘기 여러분 읽었죠 그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에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 와서 하나는 예수,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는 주님 우편 잡히 그 얘기를 이제 뭐야 누가요? 그 야고보와 요한 직접 하잖아요. 마태수 누가요? 엄마가 하죠. 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제자들이 유신이 안 쓰는 거야. 이제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편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학에만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문학적인 어떤 띔, 주제, 그 다음에 어떤 구조,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가, 이제 문학 저자가 이 쓸 때 어떤 그 신학적인 사상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어떤 장치들 사용해요. 뭐 우리 소설 같은 기승전결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모방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그런까지 적용시키면 이제 문학 비평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 복음서 기자가 한 명이 아니다. 이거는 집단 창작물이다. 그게 보면 이제 사회적 비평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그 교단에 보면 헌법이 있죠. 헌법. 각 교회마다 또 무슨 뭐 당회 이런 거 법이 있나요? 뭐 정과 같은 게 있죠, 그죠? 정과 같은 게 있죠. 그럼 정법 안에 헌법 누가 썼나요? 헌법 누가 썼죠? 사람 썼죠? 이름 나오나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헌법만 하더라도 물론 전에 얘기는 누가 이렇게 했다 하지만 뭐 이런 것처럼 뭐 저자 뭐 조재영 이런 식으로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있어요. 누가 있긴 있어요. 한 사람이 뭐 초안을 잡았겠죠. 근데 그거는 집단 창작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표현에서는 마가를 개인으로 안 봐요. 한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뭐냐면 마가가 그걸 썼지만 이 마가는 그 공동체의 어떤 사상을 쓴 거예요. 자기 사상보다는. 공동체의 어떤 역동관계, 어떤 사회적 어떤 위치, 그들의 어떤 대립감,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됐다. 이걸로 이제 사회적 비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것까지 살펴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역사 비평이 이제 편집 비평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사회적 비평, 뭐 문학 비평,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명사 비평법도 사용하고 또 위메스 비평이라고 뭐 제가 이 책에도 이렇게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이제 그 유리피데스의 에우레피데스의 바카이의 디오니소스의 순환과 비교해서 제가 이렇게 쓴 논문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성서를 문자적으로 보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최소한 유기적으로 볼 수 있게끔 우리를 좀 몰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도 이런 얘기 좀 제가 그 얘기를 들 때 저는 다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은 신학교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연대에서 제가 성사학을 했는데 그때 제가 좀 편집 비평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배웠어요. 편집 비평하고 사회적 비평 좀 편집 비평이에요. 왜냐면 이제 연대에서 사용하는 이제 사회적 비평 그냥 제가 봤을 때 편집 비평을 좀 발전시킨 것이더라고요. 네. 클레모트에 가서 제가 이제 본문 비평하고 이런 걸 좀 확실하게 좀 배우면서 느낀 게 한국 그 성서학, 그러니까 성서학자들 중에서 그래요. 우리 복음주의권에서 서사비평을 써요. 쓰는데 방향은 항상 복음주의나 근본주의로 내리려고 그래. 예를 들면 여러분 서사비평에서는 사실 역사성은 별로 문제 삼지 않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김훈이 한 얘기랑 똑같아요. 김훈이 내가 쓴 이수신에 대한 그 칼의 노래. 그러니까 이게 되게 획기적인 책이거든요. 칼의 노래가 지금까지 이수진 하면 성웅 이수진 얼마나 그 영웅이잖아요. 완전 뭐 정말 뭐냐면 박정희가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칼의 노래는 구구슬슬 고뇌하는 이수진이야. 정말 다른 이수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기분이 그래요. 이거는 역사가 아니라 소설로서 읽어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서사비평에서 사실은 보험설 문학작품을 읽으면은 역사비평을 계속, 그러니까 역사비평은 역사를 알 수 없다. 이렇게 가버렸는데, 그리고 그 문학비평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역사성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이걸 찾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안중근 의사 우리는 뭐 독립운동가 그죠? 아주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안중근 의사를 일본 사람들 어떻게 기록했는지 아세요? 네?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테러리스트예요. 테러리스트. 극악 무도한 사람. 똑같이 나와요. 똑같 안중근이 폭탄 던지고 총 쏜 것도 역사 사실 있어요. 해석은 극과 극이에요. 성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서도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예, 그걸 우리가 그래서 팩트 이전에 사실은 팩트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허구라는 게 결코 그게 힘이 없는 게 아니다. 오히려 허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하다. 유발 하라리가 이 책을 통해서 증명을 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 근데 이걸 갖다 계속 뭐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문학 비평이 우리에게 그런 상상력과 이제 허구지만 허구인 것 같지만 그러나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예,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서사비평이나 독자반응 비평 뭐 이런 건 한번 여러분 수사비평 한번 뭐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이 그런 거였어요. 저는 이제 설교할 때 제가 가능한 한 그 제가 배운 문학비평, 역사비평을 설교에 적용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성공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에 성공하는 경우는 좀 이렇게 약간 그 인문학적 소양이 있고 약간 지성적인 이런 사람들 그래도 오히려 더 좋아하고 전통적인 뭐 이런 분들에게는 제 설교는 되게 어려워 졸린 설교가 돼버리더라고. 그리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 계신 앞에 얘기하면 씨알도 안 먹혀요. 근데 반대로 이제 비기독교인들한테 제 말이 되게 잘 먹혀요. 기독교인한테는 막 눈을 똥말똥 야 성서에도 그렇게 있나요? 성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기독교를 청년들이 안 오잖아요. 고리타분하고 설교 자체가 설교 포커스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기존의 교인들 그 다음에 나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뭐 주류니까. 그러나 그때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청년분들 때는 좀 새롭게 설교 공부할 때 이런 걸 해서 하면은 오히려 의외의 어떤 여러분 성과를 기독교의 어떤 운동을 좀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또 반대로 또 우리가 이 성서 아카데미가 사실 전 이제 조태인 교수님이나 이제 나박수 저희가 이제 저녁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의미를 줄까? 한국 신학학교에 어떤 의미를 줄까? 왜냐면은 성서 아카데미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 곳곳에 뭐 진짜 목사님들이 하는 거 막 그런데 잘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거기 뭐 교인들이 많이 가니까 많고 뭐 많은데 좀 치우쳐있어요. 주로 이제 선거 내용 자체를 한다던가 그 지리산의 그 노호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이분도 뭐 창세기 요한계시록을 주로 쭉 깨는데 문자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아닐 때는 알레그로 쪽으로 꿰어버리세요. 그리고 그걸 약간 좀 발전시키는 게 조동호 통박사 그분이 그분은 좀 나아요. 근데 그분이 노후 목사님한테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그래서 약간 학문 쪽으로 오대적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뭐 그것도 그보다도 사실 저희는 이제 약간 역사비평과 이런 서구학기 어떤 200년의 어떤 방법론으로 좀 받아들여서 그렇다면 그런 신학교에서 다양한 걸 배워요. 근데 그걸 공부한 목사님은 그걸 전혀 적용을 안 해. 왜?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너무 앞서가는 거야. 너무 앞서가는 거는 저희는 우리를 좀 그걸 연결시켜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크게 봤을 때는 기독교가 200년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자체 어떤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최소한 뭐, 유교가 했던 500년 정도는 우리가 뭐, 뭔가 좀 이렇게 좀, 사회에 기여를 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가야 되지 않겠느냐. 대체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 큰 교회나 이런 데 보면 너무 첫편 일률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문자적 해석. 그리고 이제 뭐 보편 독자 그런 걸로 이렇게 때려 하고, 그렇지 않은 말씀하신 너무 자의적이고, 너무 이제 이 뭐 좀 소위 말하는 이제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벗어나보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이 자리가 우리 베델 그리스도교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또 성장.